닛산이 2018 LA 오토쇼에서 맥시마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했다. 8세대 맥시마의 부분 변경 버전으로서 닛산 중대형 세단이다. 신형은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철학을 담았다. 첨단 안전 사양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외관도 프리미엄 세단 이미지에 맞게 화장을 짙게 했다. 디자인 2017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V모션 E. 날개 뻗은 듯한 인테리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돼 사용성을 높였다. 특히 스포츠 사양인 SR 등급은 오렌지 컬러와 다크 사틴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고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으로 실내를 꾸몄다. 이는 알티마, 로그, 로그 스포츠, 무라노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보조, 교통신호 감지 기능도 모든 등급의 기본으로 장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출시는 언제? 2018년 12월 중순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등급은 5가지다. S, SV, SL과 스포츠 사양인 SR,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으로 나뉜다. 플래티넘은 19인치 알루미늄 휠로 외관상 차별화했다. 포트와 뒷좌석 열선, 라쿠다 텐 가죽으로 상품성을 높였다. 국내 출시 시점은 미정이다.